안녕하세요.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. 그리고 늦었지만 400명, 500명 구독자를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. 최근에 일단은 근황을 말씀드릴게요. 저는 지금 일단 마마요라는 효소를 먹으면서 지금 역류성 식도염을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하면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.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치질 수술을 했어요. 해서 5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조금 재발이 돼서 한약도 조금 먹고 있거든요. 다시 또 한약을 먹고 있고 하면서 최대한 뭐 음식 같은 것도 좀 조절하고 그러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최근에 지금 아침에 장애인 주간보센터라는 거기서 지금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거기를 지금 다니고 계세요.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머니가 어디 막상 갈 데가 없어요.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막상 갈 데가 없어 버리니까 최근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저희 동네에 생겨서 어머니가 거기 다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거기를 지금 어머니를 보내고 있어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, 어머니가. 그러면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랑 같이 잘 지내고 있고요. 뭐 어머니 건강은 뭐 예전이랑 거의 비슷하시죠. 근데 비슷하지만 뭐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뭐 치매에다 간질, 뇌전증 또 정신과 약을 드시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뭐 따로 건강식품 같은 거 뇌에 좋은 건강식품 치매에 좋은 건강식품 뭐 그런 것들 많이 찾아서 어머니한테 같이 이렇게 어머니 먹여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하면서 잘 지내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침에는 뭐 아침 저녁 아침에는 제가 난 뭔가 개인적인 뭐 운동을 하던가 뭐 이렇게 같이 제 스스로 몸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는 네, 어머니를 맡아서 하는 요양보호사, 가족 요양보호사 1시간 반 네, 그걸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치질약 먹고 뭐냐, 역류성 식도염 효소 먹고 있어도 일단 어느 정도 좀 많이 괜찮아지고 뭐 관리만 잘하면은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물도 한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어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거든요. 변비가 있으면 또 치질이 또 악화되니까 일단 물 많이 먹어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이제는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에 한 번이나 그러면서 주말에 어머니가 토요일 일요일날 주간보호를 안 가시니까 그날 시간 날때뭐 최대한 찍어서 뭐 올려볼 수 있도록 저는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해서 오늘은 이 영상이랑
예전에 찍었던 영상 하나를 더 올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그러면서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두 번 올렸는데 많이 안 올려도 안 올라와도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400명, 500명 이렇게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의 본인과 구독자분들의 가족분들 건강과 행복과 축복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